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터치 센서를 누른 횟수만큼 모터가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 센서가 누른 횟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if 문으로 터치 센서가 눌려 있냐 라는 명령을 주고 while 문을 통해서 터치 센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형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 문 아래에다가 변수의 값이 1이 증가를 해라 라는 명령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변수의 값이 1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되는 모터와 터치 센서를 선언을 해놓고 여기 아래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터치 센서가 언제 눌릴지 모르고 이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 계속 1씩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반복할 수 있도록 while 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while 문 안에다가 터치 센서가 눌렸다라는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다음 터치 센서가 떼질 때 1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while 문을 작성을 하고 터치 센서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여기 위에 있는 조건을 복사를 해서 아래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으로 약 0.01초씩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while 문을 빠져나오면은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1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센서가 눌려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먼저 여기 if 문 위에다가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좌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20, 이 상태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0.01초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1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모터의 회전수, 그러니까 모터를 num이 1일 경우에는 모터가 한 바퀴, 2일 경우에는 모터가 두 바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각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있는 값을 각도만큼 곱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가운데 브릿 버튼을 눌렀을 때 모터가 회전을 한다라는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작성을 했었던 프로그램에다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모터가 회전하도록 프로그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브릿 버튼을 눌렀을 때 조건을 넣겠습니다. 모터가 num이라는 변수에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로 동작하도록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이제 로봇이 정상적으로 num이라고 하는 변수만큼 회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num이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출력되고 있는 변수의 값만큼 모터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 버튼을 이용하실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